제가 차가 너무 많아. 차가 지금 11대가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소유로 약간 애증의 관계로 갖고 가야 정리해야 될 1순위 판매하기로 결정했어요. 팔기가 좀 아깝다. 자, 판매하기. 에이씨. 그냥 소장을 할까? 한 번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차량 상태 이 정도면 A급인데 이거 팔아서 수리비가 나올까? 솔직히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가자. 안녕하세요. 장효석입니다. 제가 정비소를 운영하다 보면 고장난 차량을 자꾸 매입하고 그 차량을 수리하고 그리고 제가 판매를 못하고 타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금 11대가 있어요. 요번에 자동차세가 날라왔는데 막 책이 한 권 날라왔더라고요. 12월 정기분 낼 때는 그 책의 숫자를 좀 절반으로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야 될 1순위로 정한 게 벤츠 CLS350이에요. 매입해온 가격이 너무 높았고 그리고 수리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지 어쨌든 저도 좀 먹고 살 것 같아요. 예전에도 헤이들러로 차를 세 번 팔아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티볼리 에어를 제가 새 차 구매하고 한 2년 탔던 것 같아요. 한 2년 타고 판매할 때 제가 헤이들러로 판매를 했었고 그때 굉장히 거래가 되게 오우 깜짝이야. 그래서 헤이들러로 판매를 하고 굉장히 거래를 깔끔하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젠쿱 그거 한 2년을 갖고 있으면서 진짜 딱 두 번 탔거든요. 서킷 깐다고. 젠쿱은 잘 버티고 있어. 국산차의 위험이야 이게. 수입차 다 필요 없다니까. 까불면서 딱 두 번 탔었어요. 두 번 타고 풀이 잔뜩 풀옵션 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를 판매를 하면서 그것도 또 나쁘지 않은 가격에 판매를 했어요. 사실 너무 차가 허름해서 이걸 팔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차량인데 또 그것만 취급하시는 딜러분이 계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BMW 5시리즈 520D 존나 재밌어. G30 차를 헤이들러를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비싸게 사갔어요. 개인 거래를 하려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한 1,200 정도 빠지는 금액 정도? 그 정도에 매입을 해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출업자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거래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차를 정리하면서 헤이들러 어플에서 가격도 확인해보고 하는데 때마침 메일이 한 통 왔어요. 헤이들러 담당자분인데 야 세상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 그래서 이 영상은 헤이들러의 광고 영상이에요. 광고 영상이지만 실제로 가격이 맞으면 판매까지도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건 리얼이에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요. 이 차량은 지금 2015년식 벤츠 CLS 3000cc 디젤 엔진이 올라간 CLS350이에요. 그 4륜구동 포매틱. 제 지인 정비업소에 차량이 엔진이 고장났다고 해서 입고가 돼 있던 차량이고 수리 포기 의사를 밝히셨고 제가 그냥 묻따로 이 차량을 구매했어요. 어디가 망가진지도 모르고 사실 구매했었고 구매하고 와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 있었더라고요. 간단한 작업이겠지 하고 엔진을 내리고 헤드를 뜯어서 조립을 하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보니까 캠샤프트까지 돌아버리더라고요. 고압펌프도 고장이 나고 고속도로에서 한번 퍼진 적도 있었죠. DPF도 재생을 하려고 하다가 정말 여기 지금 여기 매장 남양주 매장 홀랑 태워먹을 뻔했어요. 아직도 심장에 그 생각하면 벌렁벌렁거리고 원래 우리 수확이 많은데 막 지금 이만큼 늘려놨어요. 더 많이 늘려놨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차량이고 여기에 들어간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렌셜 오일, 뭐 사륜구동 오일, 앞에 디퍼렌셜 오일 해서 전체적인 국물류를 싹 교환하고 수리가 완벽하게 끝이 났어요. 오 너무 세게 닫았는데 세게 닫아야 안 열려요. 자, 제가 중고차를 지금까지 정말 뭐 고쳐서 판매도 해봤고 제가 그냥 타다가도 판매를 해보고 했었는데 개인 거래가 딜러분한테 파는 것보다 돈을 더 받는 건 저도 알아요. 바보가 아니니까 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판 지 한참 지났는데도 소모품마저도 AS를 해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딜러에 판매하는 방식을 좀 선호하거든요. 중고차 팔 때 많이 받으면 좋죠. 저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한 5천만 원에 팔면 얼마나 좋아. 헤이딜러는 경매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딜러들이 제시한 가격과 딜러들의 후기를 보고
판매자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물며 팔지 않아도 돼요. 올 초만 해도 금리 인상의 여파로 중고차 시세가 정말 떡락을 했었어요. 제가 아우디 구매하고 나서 떡락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자, 그럼 이 차량이 시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보는 건 돈 안 드니까. 헤이딜러에 들어가서 차 번호, 수의자명. 자,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형 2월 2일이네요. 최초 등록이. 오, 한수희 씨가 디젤 2987cc 쿠페형 세단의 원조 CLS 클래스네요. 한수희 씨가 차량을 잘 알더라고 보니까. 바덴뷰리템베르크에서 태어났대. 동네도 이름도 몰라. 142,112km 5개월 전에 정기검사, 앞으로의 검사 일정이나 보험 이력까지 다 확인이 돼요. 보험 처리가 두 건이나 있었네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중고차 구입할 때 쓰는 앱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내 차 예상 시세가 2,020만원에서 2,120만원. 이 차 비슷한 차 견적 결과를 한번 보면 2016년형 11만km와 2,300, 2,400. 대체적으로 350D 같은 경우는 2,400에서 2,300, 2,300 대충 시세가 그 정도 나오네요.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2,120이라고 하면. 자, 이제 경매 방법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어요. 예전에는 셀프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로 서비스라는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셀프는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타이어 상태, 뭐 외판에 어디가 사고가 났었는지 사고 유무까지도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사진을 올렸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낙찰받은 딜러분들이 이제 저랑 약속을 잡고 다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한 번 더 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로 서비스가 있으니까 제가 제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뭐 금액이 적혀 있는데 지금 무료래요. 무료고 평가사분이 직접 헤이딜러에서 나와가지고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 상태를 직접 사진까지 다 올려주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사진 찍지 않아도 되고 제가 차량 상태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 제가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고 유무조차도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니까 한번 이번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진단 예약하기를 눌러주고요. 만나야 되는 날짜에 대한 스케줄 잡고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네요.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깨끗하게 단장하고 세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만나면 먼지 쌓이고 할 수 있으니까 세차장에서 차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이왕이면 깨끗하면 좋게 해줄지 모르니까 차를 오늘 좀 깨끗하게 세차를 해놓고 야 이거 광택 냈어! 막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7년 지났는데 신차 같은 느낌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시트 쿠션도 죽지 않을 정도로 아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죽 여기 색깔만 약간 굳이 음을 잡는다면 이 정도면 솔직히 가져가서 아깝지 않지. 내가 아까워서 그렇지. 매운 냄새도 안 나. 지금 시동 걸어놨는데 진짜 엔진 상태 너무 좋아. 필링도 좋고 팔기가 좀 아깝다. 젤 팔고 얘를 놔두고. 자, 일단 문진표를 작성하고 차 내에서 변하지 않았음. No. 오디오 튜닝 No. 퍼포먼스 튜닝 No.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적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딜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아, 이 차가 어떻게 수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건 저한테도 좋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강조를 좀 해볼게요. 운행증 이상이 없고 소모품 교환을 했는지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그리고 엔진 미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고장이 현재 있는지 아니면 블랙박스를 같이 판매할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적으면 되니까 제가 신경 쓸 게 좀 적기 때문에 편하고 지금 보면 11시에 오늘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 키는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두 개 다 가지고 계세요. 평가 마치면은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평가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도 지금 찍고 계세요. 엔진룸을 한번 광을 한번 싹 내놓을 걸 그랬나? 사진빨 잘 나오게? 딜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별도의 상품화 작업이 진짜 필요 없다니까? 모든 상품화 작업을 다 해놓은 거야. 엔진 필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만든 차를 평가받는 느낌이야. 자신 있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차는 잘 있었는지 확인이나 하고 있어야지. 안녕. 이제 제가 평가 완료를 눌렀고요. 1시간 내로 경매가 시작됐다 알림이 오실 거예요. 1시간이요? 예, 예. 네네. 그럼 이제 48시간 동안 진행될 거고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은 했나? 실은복원 결국 안 했네. 처음 가져올 때부터 여기 기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실복원을 하면 다이아몬드 코팅을 했을 건데 그 돈 못 받았겠지 뭐. 수리 안 하고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 파실 거라면 고객분들이 반바가 깨지거나 이런 데 찌그러지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수리해서 팔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타실 거면 수리하시고 파실 거면 수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계속 타셔야 되니까 이제 완벽한 수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딜러분들은 일단 파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반바도 여기 기스랑 여기 좀 이렇게 크랙이 좀 있는데 평가하실 때 이거 다 체크해서 리스트에 올려놨기 때문에 수리 안 하고 파는 게 좋다. 입찰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들어간 만큼 받을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봅시다. 48시간 후에 바이바이. 자, 요 벤츠 48시간의 경매가 끝나고 지금 가격이 이제 나왔어요. 자, 헤이들러 앱을 키면 처음에 나왔던 예상가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되게 많이 나왔어요. 2027만 원이나 나왔고 이 차가 지금 판매되는 게 좀 저렴한 차들이 한 2천만 원 초반에서 2,500 정도 사이니까 2027만 원이면 굉장히 상식적인 금액이에요. 그리고 입찰 딜러분들이 총 10분이 입찰을 했었고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한 분이 무려 두 분이나 계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가 한 2200에서 한 250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포매틱 기준으로 350T로 딜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상품화 작업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본 마진은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800, 19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2027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고 지금 아니면 금액을 더 많이 받기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들어간 돈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닦아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야 이 차가. 이제 애증의 관계인데 약간 애증의 관계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참 고민이 되네. 자 판매하기 한 번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판매 요청하기 누를게요. 제가 그냥 소장을 할 아씨 팔지 않아도 돼. 안 판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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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판다. 72시간 동안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 판다 판다 안 판다 판다 안 판다 판다. 딸을 진짜 끊어야 될 것 같아. 시세 한번 볼까? 내 차 팔 때 혹시 싼 사람한테 팔고 싶은 아, 그렇게는 또 시세 서울 안 돼 있더라고요. 72시간 다 흘려보내지만 이번 경매는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탁송인데요. 평가 요청을 누른 그 다음 날부터 토요일 일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5일 동안 보낼 수 있는데요. 탁송비는 무료입니다. 아 네네. 네.